아, 이번에는 제가 뭐 논평을 하거나 뭐 뉴스를 소개해 드리는 게 아니라 아, 유튜브 영상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조금 과격하기도 하고 좀 욕도 좀 하고 그러지만 이 젊은 청년들의 그 자세라고 그럴까, 기계라고 그럴까, 용기라고 그럴까 좀 칭찬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지금 소개해 드릴 영상의 퍼포먼스는 광주 출신입니다. 광주 출신 젊은이가 광주 분들한테 이러면 안 된다는 걸 호소하고 하는데 에, 여러분들 의미가 있다고 생각. 그래서 소개해 드리는데요. 왕자라는 유튜브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천지 아니에? 아니 문재인 잘못했다면 무조건 신천지야? 문재인 잘못했다면 무조건 신천지요? 나 문재인 아니 나 문재인 잘했다고 신천지야? 나 신천지 아니야. 잘한 게 있으면 칭찬해 주고 잘못한 게 있으면 못한다고 해야 되잖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한폐렴인데 중국발 우한폐렴인데 대구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고 문재인 잘못한다고 하면 무조건 문재인 편만 드는 광주 나보고 사람들을 향해서 저러는 겁니다.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신천지야? 자기 문재인 비판했는데 나는 신천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왜 신천지야? 저렇게 3월 9일 광주 전통시장에서 지지율 조사 중에 이게 벌어진 상황이랍니다. 다 똑같아? 저렇게 지지율 조사를 하는데 다 똑같은데 박근혜는 퇴진시켰잖아. 박근혜 그 다 똑같다면서. 앞으로 어떤 놈이 나와도 다 똑같다면서 엄마. 아무튼 갈게. 나 말.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게 엄마 봐봐 다 똑같았는데 이유. 왕 도포를 입은 청년이 광주 출신이에요. 이 친구가. 문재인 간첩! 문재인 간첩! 문재인 간첩이야, 엄마! 문재인 간첩이야! 간첩이야! 김대중 간첩이야! 박근혜 X라는데 김대중 간첩 안 된대! 박근혜 간첩은 되고, 박근혜 되고 김대중 안 돼? 예, 저 친구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하자 이거죠. 무조건 문재인 편 들지만 말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 좀 세워봅시다. 그러면서 저렇게 자기는 신천지 이 교인이 아닌데 문재인 방역은 실패했다고 보는 입장인데 엄마! 그렇다고 무조건 엄마! 신천지로 몰아가는 건안 된다 이거죠. 엄마 나도 광주 산다고. 네, 광주 살다 그러죠. 나도 광주 사는데 못하면 못한다고 할수 있는 거잖아. 무조건적으로 김대중 빨고 문재인 빠는 게 전라도요? 아니잖아. 엄마 아니라고. 방금 엄마가 박근혜 X냐고 나한테 했잖아. 근데 왜 무조건적으로 문재인을 빨면 그냥이고 착한 놈들이고 안 잘못했다? 중국에 마스크 갖다 주고 잘못했다고 하면 왜 나한테 몰매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 내말 틀려? 엄마 중국에다 마스크 갖다 준건 어떻게 생각해? 엄마 어차피 왔다던데 돈이라? 저분은 자기 얼굴 나오는 거 원치 않았나 보네요. 마음속으로만 해야지 이거를 막 용감한 친구들이에요. 아니 내가 진짜 엄마들 내가 한마디만 하고 갈게. 나도 여기 있기 싫어. 내가 한마디만 하고 갈게 엄마. 내가 여기서 방금 문재인 간첩 외쳤다가 몰매 맞고 꺼져라 쌍욕까지 다 처먹었는데 엄마 내가 여기서 광주 살아요. 나도 광주 사는 아들 같은 31살이요. 근데 내가 엄마들한테 한마디만 하고 갈게. 엄마들 내가 여기서 아까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박근혜 X년이라고 해갖고 내가 이유를 물어봤어. 왜 X년이냐 이유 없대. 이유가 없대. 그래서 정치인들은 다 똑같다고 나한테 아래주셨어요. 저기 있는 엄마가. 그런데 똑같이 물어봤어요. 아니 엄마 정치 누가 하든 똑같은데 왜 박근혜는 X년이냐. 그랬더니 말을 못해. 그냥이래 그냥. 그래서 내가 똑같이 얘기했어. 한마디만 할 거야 엄마 내가.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말했어. 다 똑같다면서 박근혜 왜
년이냐 그 문재인 간첩이다. 김대중 X기다 했더니 나한테 몰매를 맞듯이 몰매를 때릴 것처럼 욕을 하고 지금도 가라해. 나 광주에서 왜 못하는데 왜 부산에서 해도 없나? 내가 지금 틀린 말에 자국민이 굶어 죽겠는데 엄마들 아빠들 자국민이 굶어 죽겠는데 중국에 300만 개 마스크를 갖다 주고 있다고. 500만 달러를 갖다 바치고 있어요. 이거 잘못됐다고 말도 못해? 내가 지금 외국 살아 엄마? 내가 지금 의미 없는 엄마들 문재인 지지하고 김대중 지지하는 이유가 그냥이래요. 그냥 우리 전라 나 그냥 대학생이라 나 그냥 31살 여기 광주 살아요. 신천지 아니에. 아니 문재인 잘못했다면 무조건 신천지야? 문재인 잘못했다면 무조건 신천지요? 이제 뭐 다소 그 욕지거리가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뭐 저 젊은 친구가 뭐 화도 나고 또 그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서 욕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 친구의 하소연은 정당해 보입니다. 31살 청년인데 자기가 보기에 아줌마 아저씨들 엄마들이 그냥 박근혜 욕하고 문재인 칭찬하는데 이유가 뭐냐고 그런 이유가 없이 그냥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걸로 해야 무조건 문재인 빨고 DJ 빨고 그러는 건 안 된다. 저를 주장하는데 지역 감정을 없애는데 큰 역할을 저 젊은 친구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친구 하나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광화문 집회에서도요. 지금 뭐 안 하지만 제가 많이 봤어요. 호남 분들이 많이 올라오셔가지고 문재인 이건 안 된다 이런 코로나 사태 우한 폐렴 사태 발생하기 전에도 호남 분들이 많이 이제 그런 의식 있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직도 대부분의 호남 분들은 무조건 문재인만 그냥 잘못해도 문재인 욕하면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은 심한 욕하면서 나쁜 X 뭐 이러고 그런 게 아직도 저런 민심이라는 걸. 그리고 저 여론조사 팻말을 했잖아요. 문재인 잘한다가 더 많아요 훨씬. 근데 딴 데 가서 하면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데 왜 유독 호남에서는 저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저는 지금 보셨죠.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거친 얘기를 하면서 저 청년을 욕을 해대고 그러는데 제가 만약에 저기서 저랬다가 저는 거기서 아이고 무슨 봉변을 당했을까요. 전 서울놈이니까 제가 이 영상을 왜 소개해 드렸냐면요 이제 그 호남 분들도 많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우리 냉정하게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 우리 아주머니 아저씨들도 고통받고 있잖아요. 호남도 호남은 잘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한폐렴에 걱정 없어요. 장사도 잘 됩니까. 다 걱정이 있잖아요. 잘 되게 하자는 얘기죠. 그럴 땐 비판할 땐 비판하고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싫어도 잘한 건 또 잘했다고 하고 그렇게 하자 이거죠. 저희도 DJ가 잘한 건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DJ 잘못한 것도 많잖아요. 또 그거 지적하는 거고 특히 그 지역 갈등을 이용한 거 이런 거는 지금 이게 얼마나 많은 요 조그만 나라에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저 현실을 보면서 좀 갑갑한 마음에 또 저런 용기 있는 친구들이 저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하는 것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그냥 소개만 해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참 아픈 현실이네요. 갑갑하고 먹먹합니다. 아, 왜 이렇게 또 먹먹하지? 호남 분들도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냉정해지시기를. 나라를 위하고 우리 전부 국민이잖아요. 아, 이 편가르기 하는 이 나쁜 정치인들 때문에 애꿎은 국민들이 저렇게 편가르기가 된 거예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저 국민들보다도 이용해먹는 나쁜 정치인들 때문에 저렇게 된 겁니다. 아휴,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